시저 샐러드입니다. 시저 샐러드는 마요네즈 100g 이상 만들어주시고, 만든 마요네즈에서 또 시저 드레싱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로메인 상추, 그 다음에 크루톤, 베이컨 곁들여서 만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상추는 이렇게 찬물에 담가 싱싱하게 보관을 좀 해주세요. 다른 재료 한번 먼저 썰어볼게요. 식빵 크루톤입니다. 1cm 간격으로 7×1로 썰어주시고, 시저 샐러드에서는 버터나 식용유가 없기 때문에 마른 팬에 구워주셔야 됩니다. 7×1cm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마늘도 미리 다져놓겠습니다. 시저 드레싱이 들어가거든요. 마늘은 곱게 편 썰고 채 썰고 다져주세요. 이 마늘이 굵으면 시저 드레싱이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곱게 다져주세요. 베이컨은 요구사항대로 0.5로 자르겠습니다. 베이컨 0.5인데요. 크루톤은 7×1이라고 돼 있고, 베이컨은 폭 0.5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0.5로 길쭉길쭉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엔초비 다져볼게요. 엔초비는 소금에 염장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에 담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서양에서 멸치액젓처럼 짭조름한 맛을 내주기도 하고요. 감칠맛을 내주는 재료입니다. 자, 곱게 다져주세요. 그래서 엔초비와 마늘은 시저 드레싱에 들어갈 겁니다. 로메인 상추는요, 손으로 이렇게 찢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당일에 먹는 것들은 보통 칼로 썰기도 해요. 그래서 색이 변한다고 칼로 써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썰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일에 먹는 건 괜찮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 폭이 너무 넓으면 한번 이렇게 반절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꼭 4×4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것도 아니에요. 상추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시저 샐러드 위에 토핑하는 크루톤과 베이컨을 먼저 구워놓고 마요네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괜찮아요. 마른 팬에요. 기름 안 둘렀습니다. 버터도 안 했습니다. 빵만 이렇게 구워볼게요. 혹시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옆에서 베이컨을 구우셔도 괜찮아요. 자, 빵은 골고루 토스트를 좀 해주세요. 불은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시고 약불이나 중간불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바삭바삭하게 크루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컨 해볼게요. 빵 부스러기가 조금 남아있다면 한번 팬을 닦아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베이컨 구워주세요. 베이컨은 굽고 나서 기름기가 빠지게 키친타월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마요네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걀은 노른자만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에다가 흰자 떼주시고 바로 버리셔도 괜찮은데요, 노른자가 가끔 터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볼에다가 안전하게 빼주세요. 달걀은 두 개가 지급이 됩니다. 두 개로 꼭 연습을 해보시고, 흰자나 알끈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른자 분리해주세요. 마요네즈 만들 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행주나 뭐 받칠 거를 하나 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품기나 볼에는 물기가 없어야 돼요. 카놀라 오일이 300ml나 나와요. 종이컵에 두 번 아니면은 넉넉하게 주기도 하는데요, 꼭 300ml를 다 쓰세요. 이거를 적게 쓰시면 각각 100g씩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받은 카놀라유는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른자를 이렇게 깨주시고,
자, 노른자를 먼저 깨고요. 그 다음에 카놀라유를요, 한 번에 다 넣으시면 안 돼요. 300ml 언제 넣지 해서 한 수저씩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요. 한 방울, 두 방울 조금 조금씩 넣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걸 넉넉하게 넣으면요, 분리가 일어나고요, 농도가 이상하게 안 맞춰지면서 묽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방울씩 조심스럽게 넣어보시고, 만들고 있는 마요네즈 양이 조금 늘어나면요, 그때부터 두 수저, 세 수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조금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뜨리면서 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거품기를 잡고 저으면서 한 방향으로 쉬지 않고 빠르게 젓고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고 하면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계속 한 손은 계속 돌리세요. 그 다음에 숟가락을 이렇게 담가 놓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컵에 있는 거를 조금 계량컵이나 아니면 높은 그릇에다가 덜어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카놀라유가 쏟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러면서 계속 조금 조금씩, 그 다음에 오른손은 빠르게, 기왕이면 더 빠르게 해보시고, 기름은 천천히 넣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똑똑똑 넣으면서 약 3큰술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요네즈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적고 있는 것이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작은술씩 이제 우르르 넣어보고, 그 다음 양이 많아지면 한 큰술씩도 넣어보고 하면 됩니다. 끝까지 한 방울씩 하면 팔 아파요. 그래서 이제는 양을 조금씩 늘려간다는 거죠. 그 다음 눈으로는 얘를 보면서 분리되지 않나, 기름하고 노른자가 따로 놀아요. 그게 분리된 거예요. 자, 그래 분리되면 마요네즈는 방법이 없어요. 홀렌다이즈는 따뜻한 물에 가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조심스럽게 넣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계란 노른자를 한두 개 더 넣으면 돼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지급된 노른자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셔야 되고, 사실 노른자 크기에 따라도 기름을 허용하는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른자가 작으면 오일을 넣을 때 더 조심스럽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계속 주르륵 주르륵 부어볼게요. 요번에 이제 넉넉하게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또 붓지 않았어요. 한 큰술 정도 붓고 섞고, 한 큰술 정도 붓고 섞고, 그 다음에 안 섞이는 느낌이 들면 계속 거품기로 적기만 하세요. 그럼 이렇게 마요네즈 질감 잘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제가 150ml를 넣습니다. 자, 한 번 더 해야 돼요. 카놀라유 150ml 더 추가하시고, 시험 볼 때는 지급된 양 거의 다 쓰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제법 힘들어서, 양이 많아지면서 힘드니까 언제까지 넣냐고, 이걸 다 넣어야 되냐고 수업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다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100g 안 되면 실격이에요. 그래서 꼭 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수저 넣고요, 그냥 적기만 하고 있어요. 잘 안 섞여서. 그 다음에 농도가 이제 뻑뻑해지면서요, 이제 젓는 게 좀 힘들어요. 혹시 저처럼 젓는 게 좀 힘들면, 오일 좀 남았거든요. 화이트 와인 식초 나오잖아요. 화이트 와인 식초를 지금 먼저 조금 넣어놓으면 이게 농도가 조금 부드러워져요. 네, 뻑뻑한 게 좀 없어져요. 그래서 적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꼭 화이트 와인 식초를 반드시 나중에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농도가 조금 되직해졌다 빨리, 그러면 중간에 화이트 와인 식초를 넣고 다시 오일을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융통성 있게 해야지, 처음부터 식초를 넣어야 된다, 나중에 넣어야 된다, 이런 거, 예, 좋지 않습니다. 자. 정말 이제 식초도 넣고 카놀라유를 다 넣었더니
마요네즈 색깔과 그 다음에 농도가 나왔어요. 자, 제가 계속 적기만 하고 있죠. 왜냐면 안 섞여서 분리될까봐 계속 적고 있습니다. 팔 무지하게 아픕니다. 자, 그렇게 섞으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정말 마요네즈 느낌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나머지를 또 넣어볼게요. 자, 소금 간하셔야죠. 소스도 약간의 간이 돼야 됩니다. 소금 세 손가락 정도? 아니면은 뭐 반 작은술, 3분의 1 작은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몬즙이 들어가는데요. 이따가 시저 할 때도 또 쓰니까 남겨놓으셔야 되고요. 레몬을 미리 즙을 짜놓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해보면 레몬을 즙을 짜놓고요. 그 즙을 버려요. 그릇이 모자르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짜줍니다. 씨 바로 체에 걸러주고. 자, 소금하고 레몬즙 섞이게 또 잘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넣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면 시험장 요구사항 주잖아요.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적혀 있어요. 요구사항에 보면 달걀 노른자, 카놀라 오일, 레몬즙, 디종 머스타드, 화이트 와인 식초를 사용하여 만드시오. 그럼 디종 머스타드를 지금 안 넣네요? 넣겠습니다. 자, 디종 머스타드는 이런 식으로 다 분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씨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다 보면 디종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디종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장에 어떤 게 나오든 결국은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씨가 있는 디종 머스터드는요, 색깔이 조금 지저분하게 거칠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적게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분쇄가 되어 있는 고운 색깔의 디종 머스터드는 한 작은술, 두 작은술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시험장에서 나오는 양을 보고, 그 다음에 디종 머스터드의 종류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디종 머스터드 한 작은술 정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가 다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덜어놔야 돼요. 여기다 바로 시저를 만들면 안 돼요. 100g하고 100ml는 달라요. 100ml는 부피라는 거고, 100g이라는 거는 저울로 잰 양인데, 보통 100ml가 100g은 아니에요. 이거는 밀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ml 넘치게, 한 150ml 정도는 넣어주셔야 넉넉하게 실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는 그릇은 이렇게 반찬 접시 같은 것도 괜찮고요. 밥그릇 같은 것도 괜찮아요. 어디다가든 100g 이상만 담아주세요. 저는 만든 거를 다시 한번 계량을 좀 해보거나 아니면 만든 마요네즈에 반을 덜어줍니다. 그러면 거의 정말 100g이 나와요. 근데 우리 조리기능사에서는 저울을 쓸 수 없으니까 넉넉하게 만들고 넉넉하게 담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덜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저도 요구사항에 보면요 적혀 있어요. 마요네즈, 그 다음에 마늘, 아까 마늘 다져놨죠? 그러니까 미리 다져놓는 게 사실 편해요. 그 다음에 엔초비, 그리고 검은 후춧가루. 엔초비가 비린내가 나고 짜요. 그래서 따로 소금은 안 넣어도 되고요. 후추는 조금 넣어주셔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요구사항에 보면 파르미지아노 레기아노라는 치즈가 나오는데요. 그게 요런 치즈예요. 강판이나 체카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갈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갈아도 되고, 갈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몬즙을 또 안 넣네요. 레몬즙, 네. 자, 이렇게 짜서 마저 레몬즙 다 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시저 드레싱은 올리브유가 약 한 큰술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분리될 수 있으니까 한 큰술 다 한 번에 우르르 넣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나눠가면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자, 그러면 시저 드레싱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알뜰주걱 같은 거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수저 이용하셔도 돼요. 자, 또 100g 이상 덜어야 되겠죠? 역시나 그릇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접시에만 내지 마시고 대접에 이렇게 내지 마세요. 자, 덜어주는데요. 또 남겨놔야 돼요. 왜냐면 샐러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거의 안 남기고 있죠. 샐러드는 정말 한 큰술?
요 정도만 있어도 괜찮아요. 숟가락과 바닥에 묻은 걸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100g이 넘치게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담아주세요. 자, 그래서 100 해놨고요. 로메인 상추 물에 담가 놓은 거 이렇게 물기를 좀 빼도록 합니다. 체에다가 좀 빼놓으셔도 좋아요. 물기를 빼고 제출 직전에 버무리시는 거예요. 미리 버무려 놓으면 투명해져요. 다음에 이렇게 수저나 젓가락 이용해서 아니면 집게 같은 것도 이용해서 살살 버무려 주세요. 네, 이걸로 충분히 버무려지죠. 자, 그 다음에 접시에 풍성해 보이도록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워놓은 크루톤, 그러니까 샐러드도 먼저 로메인 상추도 썰어 놓으면 되게 편하고요. 크루톤도 이렇게 구워 놓으면 편해요. 바로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혹시나 이렇게 기억이 나면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베이컨도 토핑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르미지아노 레기아노 치즈도요 다시 한번 위에다가 뿌려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제출할 게 한 메뉴 안에서만 이렇게 세 가지죠. 동시에 제출하셔야 돼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되고 나중에 하나 갖다 내시면 안 받아줍니다. 예, 그것도 미완성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도마에 받쳐서요 쟁반 삼아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메뉴도 동시에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갖고 가실 때 조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들고 하나는 또 들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왜냐면 두 가지 메뉴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시저 샐러드 분리되지 않게 마요네즈 100g, 시저 드레시 100g, 시저 샐러드 전량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저 샐러드 완성되었습니다.